오늘 시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이제 뉴욕 증시 하락 영향도 있고 또 금요일인 만큼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이득에 대한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콘텐츠 쪽으로 해서 조금 많은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쇼박스나 뉴 같은 부분이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화관에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인해서 뭐 J 콘텐츠나 이제 CGV에 대한 상승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영화관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된다는 건 그만큼 이제 티켓의 매출에서 그만큼 음식료 쪽으로 해서 매출까지 덩달아 나오기 때문에 사실 J 콘텐츠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도 적자가 나. 어떤 부분인 만큼 올해 수익성이 좀 개선된다 그러게 되면은 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CGV보다 오히려 J 콘텐츠 쪽에서 상승 부분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유독 오늘 조선업종이 최근에 랠리를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또 천연가스가 또 최고치를 찍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LNG선에 대한 수주 기대감을 좀 계속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월이긴 하지만은 약 지금 올해 목표를 했던 수주에 대한 40% 정도를 이미 수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LNG선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진에 대한 수요와 그런 HSD 엔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주가가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우리가 저가 수주로 인해서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하지는 못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 사실 15년 전 2007년도에 있었던 신조선가 지수와 거의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고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수익성으로 발현된다고 하게 되면은 조선주에 대한 부분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괜찮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뉴욕 총재분께서도 이제 그런 기준금리 인상반을 또 한번 지지를 하게 됐고 물론 CPI 지수에 대한 부분이 피크아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뉴욕 총재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한 6월, 5월까지는 계속 이런 부분이 지속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유가가 빠졌던 부분이 중국에 있는 락다운 부분 때문에 유가 수요 감소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감안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다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 부분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에 조금 어제 미국 시장 가치는 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오전 시장에도 좀 그렇게 기술주 관련해서도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조선주들 그리고 또 오늘 가장 뜨거운 엔터와 콘텐츠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은 이제 또 중국 쪽에서 좀 통화 정책 관련해서 조금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제 리커창 총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급 준비율 인하 얘기가 오늘 금요일 장 마감하게 되면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 선물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시장이 좌지우지가 됐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지수의 변동성이 그만큼 외국인 선물에 많이 좌지우지하는 영향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매도세에서 그나마 오후쯤에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중국 쪽에서 이제 지진 인양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다음 주 초반에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수급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하이브 이제 BTS가 이제 라스베가스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거 앤디 굿즈 상품 자체만으로도 100억에 대한 매출을 달성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 3월에 이제 한국 서울에서 했을 때 콘서트 3일간 했던 콘서트가 매출이 한 4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대략 3분의 1 정도의 자석만으로도 그 정도 나왔는데 이번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자석을 통해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난 실적이 2분기에 굉장히 반영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JYP 같은 경우도 이제 트와이스나
다른 그룹들 같은 경우 콘서트가 계속 잡혀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이런 콘서트 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엔터주도 조금 계속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어도 2분기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좀 5호장 전략을 조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